안녕하세요, 원장님. 아이고. 졸립다. 졸립다. 몇 시냐? 호구미들 하이. 오늘 어떤 어떻게 나왔어요? 오늘은 서든어택 광고 촬영장에 나와 있어요. 와, 너무 촬영장이 되게 크다. 촬영장이 매우 크고 네. 스태프분들도 많고 바람도 많고. 옷 입으셔도 되는데. 괜찮아요. 아, 오늘 근데 아침에 찍고 오시지 않았어요? 아침 7시에 도착했고 네. 퇴근 예정 시간은 밤 10시 30분이에요. 아, 뭐야. 네, 자, 초코랑 초코 한번 가실게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이제 반대로. 네네. 지금 한 8시간 정도 찍었고, 7시간 정도 남았으니까, 남은 촬영도 화이팅 해볼게요. 캐릭터 기대해주세요. 일단 여기 추천님 대사 좀 바뀐 게 있었고 이게 바뀌었고 체력 훈련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선배님이 암살자의 왕이라는 개념이 스토리상으로는 으뜸 씨가 이제 뭔가 교도소에서 구해온 어린 친구 같은 개념인 거예요. 하나 둘 액션! 지금 무슨 샷 찍으신 거예요? 추성훈 오빠가 날 약간 단련시키는 그런 신이었어요. 오래간만에 다시 당기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? 약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. 어쩐지 힘들어야 돼. 요즘에 되게 촬영 많은 것 같아요. 골든이도 찍고 거의 열흘 동안 촬영 8일이었던 것 같은데. 열흘에 촬영 8일. 이 정도면 거의 진짜 슈퍼 셀러브리티의 삶이 아닌가. 이런 추위를 좀 피하기 위해 챙기는 게 있나요? 전 춥질이에요. 추위를 피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. 어제 저녁은 뭐 어떤 거 드셨어요? 저녁에 집 청소를 오랜만에 하다가 아 뭐 먹지? 하다가 치킨으로 로딩을 했습니다. 액션! 야, 음식이란 뭐냐? 산내가 나를 못 포기하는 거야. 바로 갈게요. 둘, 셋. 대박! 오. 드디어 나의 복수가 완벽해지겠군.
서든어택 시즌2 아라크네.